오늘은 추억의 달고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고요. 블루는 요거는 나중에 모양, 모양 내는 거. 이거는 누르게. 이거 아빠. 소다. 아빠 다 설탕을 미리 뿌려둬야 나중에 누르기를 눌렀을 때 들러붙지 않아요. 이렇게 잘 흔들어줍니다. 정말 아빠의 깨알 센스. 좋아요. 좋아요. 주워 좋아요. 정말 이렇게 설탕을 넣어주고. 불은 조심해야 돼. 불은 조심해야 돼. 젓가락으로 저어주면 돼. 이게 완전 녹을 때까지 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 그다음에 마지막에 소다를 넣어주면. 소다를 넣어. 이게 부풀어, 정우야. 이게? 그렇구나. 잘 녹고 있습니다. 와. 슬슬 소다를 넣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와, 완전 많이 녹았다. 냄새도 좋아. 어우, 벌써 냄새가 달고나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지금. 오케이, 됐어. 이제 정우가 그 숟가락 들어서 소다에다 여기다 국자에다 탈탈 털어.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 아니면 식소다. 식소다. 됐어. 어, 됐어, 됐어. 오케이. 완전 연해지고 있어. 달고나가 부풀은다고? 이렇게 해서 가만히 되면. 올라와. 양이 더 많아지네. 됐어. 좋아, 가자. 이동하자. 와! 오! 대박. 대박. 와! 달고나. 야, 진짜 맛있겠다. 자, 이제 이 누르기로 눌러주면 됩니다. 바로 하면은 이게 들러붙어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한 30초 정도 좀 기다렸다가 눌러줘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냄새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정말 기대하는 모습. 자, 이제 눌러볼게요. 네. 와. 그렇지. 오케이, 안 들러붙지, 정우야. 그 누르기 갖고 올래, 정우야? 이 모양 누르는 거? 모양 두 개 넣어줄게. 지웠어. 지웠어요? 야, 완벽하다. 자, 우리 정우가 달고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짱! 완전 맛있어, 아빠. 완전 맛있어, 정우야? 응. 아빠 어릴 때는 이거를, 아! 이러면 꽉! 오! 아직 비껴나갔어. 응. 이거를 이제 정우야, 이게 이 수시계 같은 걸로 이렇게 이거를 해. 모양 만드는 거야? 모양을 이렇게 따오면은 하늘 도졌어. 지금 나중에 좀 크면 줄게, 아빠가. 내일 놓고 바로 먹어. 여러분, 집에서 만들어보세요. 맛있어요. 아빠, 하트 뽑았어요. 하나 더 해주세요. 어, 정우 하트 뽑았어? 응. 하나 더 추가. 예. 자, 정우의 보너스 달고나. 와, 엄청 크다, 이번에. 야, 엄청 커, 정우야. 빵 같아, 빵. 오, 빵 같아. 정우야, 기대돼? 맛있겠다. 야, 엄청 커, 정우야. 카스테라 같아, 카스테라.